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플레마 FX 50 2부. 짜잔. 이게 더 이쁘네. 그쵸. 셰프인 거가 더 예쁘네요. 요, 이것도 이쁜데. 네. 근데 아, 둘 다 색깔이 예뻐. 예뻐. 어, 하얀 바탕엔 이것도 이쁠 수 있는데 네. 까만 바탕엔 이게 훨씬 예쁘네. 역시 뭐 핑크와 블랙은 네. 떼야 뗄 수가 없는. 맞습니다. 셰프기지만 약간 오렌빛, 오렌지빛이 나서 좀 살구색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살구색. 네. 자, 지금 저희는 연결을 이제 앰프 팬더에 했고요. 네, 트레이닝 볼브에다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캐비넷 시뮬을 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리가 생겼어요. 네. 이 나우셋 각도가 똑같아 갖고 네. 이거 이쁘게 이쁘네요. 어, 자, 이 정도의 변화를 주고 우리 다시 2부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저희 전에는 개관적인 이제 그 노브로 뭐 만드는 사운드 네. 뭐 이걸 들려드렸는데 뭐 잠깐이었긴 했지만 지금은요. 앰프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네. 프리셋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앰프 사운드예요. 굿. 와, 이게 굿. 지금 크런치 모드거든요, 드라이브가. 크런치 너무 좋다. 네, 크런치 너무 좋고요. 네. 거기에서 디스토션으로 한번 비교를 네. 해볼게요. 그 우리도 기타 오래 쳤는데 네. 학생들이 갑자기 디스토션이랑 크런치 차이 뭐예요? 그러면 해드릴 말이 없어요. 생각이. 아, 그럼. 그렇죠. 크런치는 좀 지글지글하고 디스토션은 많이 지글지글하고요. 아하. 그렇죠. 아, 이게 느낌이 있는데 느낌, 이걸 설명을 못 하는데 이걸로 설명하면 딱 될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디스토션 이거고 크런치는 이거다. 그러니까 크런치가 조금 더 브라이트한 그 하게 있죠. 네. 로우와 하이가 완전 나눠져 있으면서 더 선명하면서 크런치가 좀 있는데 크런치하게 좀 과자 부스러진 네. 소리도 나고 바삭바삭 네. 근데 디스토션은 찐득하죠. 아, 그렇죠. 네. 쨍하죠. 쨍. 이게 지금 디스토션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무게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아, 네. 찐득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좋네요. 나름 이거 크런치랑 디스토션 설명 하는 목적으로라도 이거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장착을 하시면 돼요. 그 톤에 대한 네. 그 드라이브의 종류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네. 장착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톤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와, 그럼 초심자들은 이 소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버드라이브, 아, 크런치, 디스토션, 퍼즈 다 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하니까 우선 드라이브 이 모드를 이제 완전 다 분리해가지고 밖으로 빼놨잖아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러스랑 플랜지랑 페이저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되고 네, 트레몰로 이런 것들도 개념을 좀 파악하는데 좀 네,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프리셋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 프리셋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네네. 이제 프리셋 자체도 초보자용이야. 네, 맞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이걸로만 만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프리셋 모드, 패치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요. 네. 아무리 돌려도 안 먹어요. 아, 그렇죠. 네. 거기 파라미터 값이 저장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제를 하고 우리가 사운드를 만든 다음에 네. 뭐 사운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를 많이 만들었다 쳐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스토어. 얘 스토어를 누른 다음에 네. 얘를 어디에 저장할지 돌려서 네, 돌려서 지정을 하고 네, 돌려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누른 다음에 다시 스토어를 누르면 이 A0 A0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치 들어가서 네. 해도 A0 가면은 우리가 만든 게 나오죠. 오. 이게 노브가 몇 개 없고 만질 수 있는 게 파라미터가 몇 개 없어 갖고 네. 오히려 만들기가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막38막 숫자로 나오고 0dB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네. 무섭잖아요.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내가 들리는 사운드가 네. 그대로 좋다 싫다를 딱 구별하셔가지고 딱 누르시면 네 바로 저장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드럼 머신을 좀 볼게요. 드럼 머신은요 얘를 네. 드럼 머신은요 지금 1부터 40까지 40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누르면요 얘가 지금 몇 번째 드럼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더 누르면 소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드럼. 볼륨 드럼 볼륨.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속도. 그러니까 여기 이 클릭으로 해서 여기 이 노브의 클릭으로 해서 드럼의 종류 바꿀 수 있고요. 네, 볼륨 바꿀 수 있고요. 속도 바꿀 수 있고요. 속도 바꿀 수 있고요. 네, 템포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는 노브입니다. 이 드럼 지금 드럼 머신 소리가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조악한데. 아 네. 왜냐면 그 탐 별로 없어. 별로 이게 조작법이 별로 없어. 네네네. 그런데 기통이 별로 이거 없네. 연습용으로 FX50을 산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맞아요. 메트로놈이나 드럼이 있어야지 기타가 늡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여러 가지 어쨌든 장르별 드럼이 지금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연습할 때 메트로놈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죠. 근데 드럼으로 연습하는 건 또 좀 프레시한 기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연습의 시간이 우선 늘어나요. 네, 재밌으니까. 내가 의자에 네. 앉아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네. 때문에 그거를 그게 되게 좋은 거죠. 드럼이 그러니까 있다는 게. 메트로놈은 딱딱딱딱 정신병 걸려요. 딱딱딱딱딱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 사면음하고 이 드럼의 그 드럼의 셔플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나중에 제가 연주를 할 때 그 감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드럼 머신을 장착한 게 가장 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드럼도 한번 몇 개 있나 볼까요? 좋다. 다르잖아요. 셔플이. 그리고 드럼도 껐다 켰다도 그냥 이 버튼 하나면 되는 거니까 완전 좀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가격이 78,000원이에요. 네. 여러 가지 드라이브 사운드 종류 엄청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4개, 그리고 딜레이 리버브 종류 4개, 그리고 이제 튜너도 돼요. 이거를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서야 되는구나. 지금 맞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네요. 이 동글뱅이가 서야 돼요.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높은 거예요. 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모든 기능이 거의 있고 연습용으로는 아주 뭐 부족함 없는 모든 게 들어있는 네, 플레마의 멀티 이펙터 FX50입니다. 초보 기타리스트 생활 필수품. 네, 멀티 이펙터 비타민 젤리. 비타민 젤리.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달짝지근하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활력소 충전이 되는 뭔가 연습에 좀 활력을 주는 그런 멀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밤새도록 갖고 놓으시면 네. 바로 저거 될 것 같아요. 기타 많이 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그랬죠. 제가 연습하는 거 보시고 너 기타 선수 할 거니?
너 기타 선수 할 거야? 배짱이야? 막 이렇게 엄마가 저한테 항상 그러셨는데 기타 선수를 생긴 거랑 달리 값이 싸서 많이 주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저희는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몇 대 몇? 9! 8.5! 예! Yeah. 옛날에 그 저 예전에 아 소싯적 그 POD를 생각하며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나의 POD야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 예, 네, 있어요. 아, 안 쓰긴 하지만. 저도 네. 뭐 줌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아, 줌, 아, 줌. 와, 그러네요. 줌도 있었군요.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9.5, 9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FX50까지, 네, 아 포켓 POD 뭐 네. 이런 것들의 계보가 있죠. 네. 지금은 얘가 대세입니다. 네. 대세네요. 기타 같이 네. 생겨갖고 생긴 것도 이쁘고. 네, 너무 예쁘고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판도라 좀 무거웠어요. 판도라 묵직해요. 네, 네. 묵직했습니다. 자, 오늘 FX50 플라마에서 나온 멀티 이펙터. 오호. 뭐라고 해야 되죠? 포켓 멀티 이펙터. 예. 네. 연습용 멀티 이펙터. 네. 자 여러분들 함께 해봤고요. 너무 귀여운 색깔과 그리고 모든 게 들어있는 사운드 네 함께 연습에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엔 내가 뭘 했더라. 뭐 하지 말아요. 일요일엔 선대기 기타. 오케이.